반갑습니다. 킴벌리의 댄스 살롱 룸바 제17강. 오늘은 슬라이딩 도어스와 키키 웍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스의 기본형은 섀도우 포지션의 커들 홀드에서 행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커들 홀드가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임 핸드 홀드 그리고 스텝은 어드밴스드 슬라이딩 도어스의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실 동작을 카운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잔디양이 수고를 해주고 있네요. 밴 포지션에서 가벼운 밀당 리드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총 4개의 소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동작은 반복입니다. 자, 이어지는 키키웍스 2, 3, 4, 1 2, 3, 4, 1 2, 3, 4, 1 총 3소절 마지막 한 소절은 밴 디벨롭먼트 후반으로 연결이 되었답니다. 이 키키웍스의 엔딩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리더의 스텝 왼발 체크 백 사이드 포워드 이 3개의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딜레이드 워크 쿠카라차 액션 체크 딜레이드 워크 쿠카라차 액션 다음은 키키웍스 키키웍스는 한 번의 체크와 6번의 웍스, 포워드 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밴 디벨롭먼트 후반부입니다. 자, 이번에는 폴로웨이 스텝이죠. 역시 밴 포지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3개 스텝은 하키스틱과 같습니다. 발을 모으고 2번 전진을 했습니다. 자, 여기 포워드, 사이드, 백 이 백 하는 부분이 딜레이드 워크죠. 자, 크카라차 액션 딜레이드 워크 다시 딜레이드 워크 앞에 발을 이렇게 무릎을 펴 있는 동작도 딜레이드 워크 했습니다. 키키 웍스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간이 조금 좁다 싶을 때는 저렇게 커빙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밴 포지션에서 가벼운 밀당 리드 토 프레셔와 함께 시작합니다. 반드시 토프레셔를 해야 충격이 적죠. 체크 스텝 3보에 저의 오른손이 잔디양의 팔꿈치를 잡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더 키가 컸다면 아마 손목 부위를 잡았을 겁니다. 오른손은 벨트 왼손과 왼손 이렇게 해서 세임 핸드 홀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홀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스텝을 잔디양이 백 체크를 하면 저는 포워드 체크를 하고요. 또 제가 쿠카라차 액션을 사이드로 할 때는 잔디는 왼쪽으로 또 쿠카라차 액션을 하고 이렇게 행하다가 지금 키키웍스도 계속해서 섀도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의 스텝을 행하는 내내 라이트 섀도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키키웍스의 조금 보다 학술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레시브 웍스 포워드 섀도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밴 포지션으로 마무리를 하였네요.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김잔디양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